알파 공략주 시간입니다. 실전 투자 연구원 정우영 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실전 투자 연구원의 정 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네.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키워드와 주요 섹터부터 설명해 주시죠. 자, 오늘은요, 보합권 출발과 동시에 오히려 더 자, 어제보다 시장 환경은 조금 더 좋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게, 기존에 이제 조정을 좀 오랫동안 받았던 2차 전지 쪽에서 기술적 반등이 사실상 남으로써 지수는 오히려 더 어제보다도, 코스닥 기준으로는 조금 개선되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간밤에 끝난 미증시는 이제 이 조금 살짝 약세 흐름으로 끝났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 앞선에, 게스트님들이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현재 CPI 부채 협상을 앞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강망 심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증시 변동성이 오히려 더 확대되는 분위기가 좀 나올 수 있으나, 일단 이 CPI, PPI 뿐만 아니라 우리가 2022년도에 겪었던 인플레이션에 관련되어 있는 매크로 환경은 사실상 이제는 과거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악재는요 불확실성이 잠재되어 있거나 앞으로 지금 겪어보지 못했던 악재가 뒤집혔을 때 우리는 대부분이 악재라고 표현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우리나 지금 현재 악재라고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는 다 겪고 온 후 지금 현재 악재는 다 반영이 되었다라는 게 지금 현재 분위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지금 우리나라의 주식 참여하시는 분들은 지금 대외적인 환경보다도 국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매크로적인 환경보다도 국내 지금 2차 전지 아니면 바이오 그리고 소부장에서 이 순환매장에 있어가지고 주도주의 흐름에 따라가지고 관련 주들의 섹터를 체크하면서 매매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3대 테마, 전체적인 돌아가는 테마의 흐름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지금 현재 증시 전광판을 실시간으로 움직이면서 보여드리는 실전 투자 연구원에서 제공드리는 증시 전광판입니다. 자, 에너지 업종이 오늘 아침 일찍 갭상승을 통해 가지고 음봉을 내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업종은 여러분들 매매하시면 안 되는 쪽이고요. 오히려 더 방산 쪽은 오히려 더 밸류 측면과 트레이딩 업종을 관련 나누어서 좀 보여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은 외국인의 매도가 살짝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 방산 쪽을 좀 보자라고 좀 이야기 드릴 수 있고 자 장기적 테마 같은 경우에는 헬스케어 쪽 장비 쪽과 엔터 쪽 웨튼 쪽으로 움직이고 있으나 자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현대차 기아차의 우상향 패턴으로 인해 가지고 2차 전지 소재에서 지금 현재 분위기는 자동차 부품 쪽으로 좀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자, 그 중에서 지금 주도주라고 볼 수 있는 섹터는 지금 2차 전지 소재에서 자동차 부품입니다. 그 중에서 주도주는 덕양산업인데 현재 자리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의 관점이 아니라 여러분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고 오히려 더 하단에서 눌림목 자리에서 자신이 움직이고 있는 전고점의 매물을 소화시키면서 종고점 돌파시키고 있는 아진산업이 종가 기준으로는 매수 관점으로 좀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고 오히려 더 지금 고점에서 지금 현재 자리를 만들고 있는 종목 중요합니다. 대원광업입니다. 대원광업이 매일매일 망치형을 만들면서 5일선에서 수리명 캔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아진산업처럼 지금 오늘 내일 안으로 장대 양봉으로 전고점 4,300원을 뚫는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은 대웅 강업을 유심히 보되 현재 기준으로는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 어제와 동일한 망치 형태의 캔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종가 패팅 하시고 하는 관점에서 여러분 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지금 화장품이 오늘은 강세인데요. 이제 이 코스메카 코리아와 잉글랜드 우드랩의 이 호실적으로 인해가지고 아침 일찍 실적 관련 주라고 볼 수 있었지만은 요즘에 실적이 어닝이 나온다는 업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게 되면 점상도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뒤따라가는 건 잉글랜드 우드랩은 잠깐의 바디는 좀 만들었지만 오늘 양봉에 이 상한가를 꽂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클리어와 CNC 인터내셔널, 아이패밀리, SC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코리아 그리고 코일마 코스맥스까지도 호실적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장중에는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접근하지 마시고 종가 기준으로 돌파형 캔들 그리고 정배열 초입에 자리를 만들어 놓는 종목들을 해서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 들어온 종목만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입장에서 오늘은 방산 에너지보다도 이 자동차 부품과 화장품 업종에서 종가 기준으로 매수 관점으로 관찰하면서 매수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CPI 발표와 부채 협상, 부채 한도 협상을 앞두고 지금 관망세가 확산되고 있는 점 키워드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공략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략주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점상 이야기 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인데요. 그래서 아침 일찍 실적 호조로 인해 가지고 종목을 분석하고 준비를 했는데 아침 일찍 점상에 가는 바람에 오늘 추천 의견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지금 코스메카 코리아가 어떤 업종이고 어떻게 움직였는지 지금 잠시 잠깐 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OEM, ODM 전문 회사고요. 1분기 영업이익은 92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104% 육박함으로써 어닝 서프라이즈 발생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국내외 고객사 신규 물량 급증으로 사상 최대의 실적이 예상됨으로써 오히려 더 1분기보다 2분기, 3분기까지 올해 영업이익은 사실상 역대 최대를 나온다는 이야기가 나온 만큼 지금 현재 지금 분위기에 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점상이 가는데 점상이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의견 드리지 않고요. 지금 화장품 업종에서 이 수남매가 지금 더 이제 오후장까지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으니까요. 오후장에는 화장품 업종, 지금 화장품 업종에서 이 실적 호조가 보이고 있는 클리어와 CNC 인터내셔널 종가 기준으로 조금 더 매수의 관점에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메카 코리아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